와샤와 함께 찾은 고양이 전문 병원. 남다른 비주얼에 그저 웃음뿐. 어, 처음 보니까요. 핑크스 자체가 좀 활동력이 좀 많은 그런 친구거든요.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서 살찌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그 흔치 않은 고양이 여기 있네요. 어떡해. 검진은 주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불어나고 있는 와샤이기에 매번 걱정이 앞선다는 가족들.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또 허리는 지금 엑스레이상으로 보면 허리 상태는 괜찮고요. 네네. 다행히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지만 다행인데요? PCS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1부터 9까지가 있거든요. 제일 좋은 게 이제 5번 정도. 우리 친구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9번 정도 되는데 9번 한 10번 정도는 소용 없을 정도의 몸무게. 사람이라면 청년에 속하는 젊은 나이의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데. 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명이 50%가 그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신장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반드시 오거든요.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. 근데 다이어트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우리 친구에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?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네요. 동양이 탈출 프로젝트 도립. 가장 먼저 준비한 건 움직임이 적은 와샤를 위한 대형 운동이네요. 결국은 네,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. 열심히 달려 스트레스도 날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. 운동가는 영 거리가 할까요? 먼 우리 와샤. 버티는가 했더니 아이고 금세 내려오고 어떡해. 이제 달리는가 제발. 했더니 다시 내려가는 녀석. 그런데 그때 몇 번의 시도 끝에 올라갔어. 흥미를 보이며 스스로 캣 휠에 올라섰다. 하네요, 하네요.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더니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. 살 금방 빼겠다. 몸짱 마셔가자. 벌써 살 빠진 것 같아. 벌써요? 네. 뱃살이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사냥감 뭐 도망다니죠? 이렇게 살살살살 도망가다가 또 숨고. 호기심을 자극해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3명 얼마큼 드세요? 이만큼 줬거든요.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식사량. 지금 주던 거에 10%를 일단 줄이세요. 줄이세요. 와, 무시라고라. 한 번에 그렇게 줄이면 얘가 공복감을 많이 느껴서 짜증날 거예요. 일주일 정도 10% 줄이고 그 다음 주에 또 그거에 대해서 10% 일주일 줄이고 서서히. 아샤, 같이 힘내보자.